요이루 요모입니다. 오늘은 매직요요 N8을 가지고 왔는데요. 기부해주신 박주현님 감사합니다. 유튜브 영상을 기다리셨을 텐데 좀 늦었고요. 그 점은 이해 부탁드립니다. 자, 일단 이렇게 박스가 생겼고요. 막 매직요요 이렇게 적혀져 있죠. 시정 모델은 아니에요. 구형 모델, 이게 N8이잖아요. 구형 모델에는 대부분 숫자가 들어있어요. N9, 뭐 N12, 뭐 T5 이런 식으로 숫자가 들어가 있는데, 요즘 것들 보면은 베이퍼 모션, 스텔스 이런 식으로 숫자가 안 붙고 이름으로 나옵니다. 어쨌든 거두절미하고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안되네. 자석이라 안되네요. 파우치까지 챙겨주셨는데 파우치가 좀 예뻐요. 매직류 이렇게 되어있고요. 감사합니다. 자, 일단 요요가 중요하죠. 요요는 제가 세척을 하고 떨림을 좀 덜었습니다. 네, 그 결과 무떨림에 스몰미터이 안되더라고요. 매직요요 신형 모델은 베어링이 잘 안 녹슬지만 구형 모델은 볼이 되게 잘 녹슬어요. 베어링이. 하지만 무떨을 만들었고, 이유는 특이하게 바이메탈처럼 은색이에요. 요번에 색감이 다른데 바이메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여기 약간 틈 있는 걸 보아서 다른 재질이 아닌 것 같고 그냥 따로 바꾼 것 같긴 해요. 자, 일단 리뷰를 해보면 굉장히 묵직해요. 작은 요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게를 실으려면 이렇게 설계를 했겠죠. 뭐 그냥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기술 위주로 할게요. 뭐 이런 뉘치 기술들 많이 쓰시죠? 이런 것들 작은 요이 치고는 슬립이 굉장히 잘 버텨주는데 패드가 좀 아쉬워요. 매직 요이 패드라 이게 방금처럼 스피닝이 좀 걸려요. 좀 이해해 주시고. 일단 이걸 못해드렸네. 크기가 좀 작아요. 많이 작아요. 라파즈 퍼펙션이랑 비교를 해보면 폭은 거의 차이가 없고요. 폭이 그만큼 넓다는 겁니다. 그래서 크기에 비해 넓기 때문에 합계열 이런 것들 잘 되고, 이런 것들 합계열 잘 되고, 작은 요일들이 되면 훅이 잘 돼요. 이런 식으로 2.0, 2.5 이런 식으로 훅이 굉장히 잘 걸립니다. 자, 하지만 뭐 이런 몸에 쓰는 트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딸리긴 해요. 그리고 폭이 넓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줄을 날리는 슬랙도 잘 걸리고요. 사실 이건 슬랙이라고 하긴 좀 뭐하죠? 이런 식으로. 근데 패드가 좀, 패드만 갈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빠른 콤보. 과연 작은 요요가 버텨줄지. 아, 패드만 진짜로 패드 하나, 별 하나 주고요. 나머지 별 다 4개씩 드리겠습니다. 패드만 말해주시면 완벽할 것 같아요. 호리젠탈, 작은 요요들로 호리젠탈이 진짜 안 좋아요. 고정력이 딸리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지금 안 걸렸잖아요. 끝에가 이렇게 평평해서 그래요. 실제 폭은 넓지만 기술이 걸리는 폭은 요 은색부터거든요. 그래서 호리젠탈이 좀 힘들긴 합니다. 다시 해볼게요. 오우, 자꾸 저 평평한 부분에 걸리니까 힘드네. 잘 호리젠탈이 힘들고요. 핑거티. 핑거티. 부드러워. 그나저나 패드. 네, 이렇게 되시면 좀 트렌드도 하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패드만 가시면 굉장히 괜찮은 요요가 될 것 같습니다. 저희 팀티고요. 자,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매직 요요 N8이라는 요요를 리뷰해봤는데요. 가격 대비 살만합니다. 살만하지만 패드만 갈아주셔서 세척을 해주시면은 굉장히 쓰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리뷰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신 박주현님 너무 감사드리고요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구독자 4,000명이 되면은 이벤트를 또 할 거기 때문에 기대해 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